네, 꿀팁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코리안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맞대결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 골을 터뜨린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또 아스날전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오늘 코리안 더비. 공교롭게 손흥민 선수는 오늘 선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황희찬 선수도 엔트리의 명단에 들었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양 팀의 최다 득점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다 한국 선수라는 거. 손흥민 선수가 9골, 황희찬 선수 4골로 각각 팀 내에서 리그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라인업을 마쳤고요. 오늘 궂은 날씨에 펼쳐지는 두 팀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나서는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고 로리스 골키퍼, 맷도어티, 크리스찬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온 레길론, 피에르 에밀, 후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루카스 모우라,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조금 활약이 좀 미비했던 에메르송, 해리 윙스, 산체스를 제외시킨 콘테 감독인데 과연 이 라인업이 오늘 어떤 효과를 거둘지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울버햄튼의 선발 라인업, 조세사 골키퍼, 막시밀리안 킬먼, 코너 코디, 로망 사이스, 넬송 세메드, 후벵 네베스, 네안데르 덴동커, 라얀 아이트두리, 프란시스코 트링강, 라울 히메네스, 대니얼 포덴스 선수가 브루노 라즈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궂은 날씨 속에 펼쳐지는 양 팀의 맞대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경기, 이제 양 팀은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울버햄튼입니다. 경기 초반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치면서 루카스 모우라가 공을 끌고 박스 안쪽까지 끌고 왔습니다. 개인기를 그리면서 뒤쪽으로 연결 걷어내는 울버햄튼. 히메네즈가 볼을 탈취하면서 소유권을 가져가고요. 돌파를 보여주는 포덴스. 사이드라인을 따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좋은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걷어냈던 에릭 다이어. 끊임없는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헤딩 떨궜고요.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빗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얻어내는 울버햄튼. 오늘 경기 두 번째 코너킥을 진행합니다.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네베스 선수가 붙여줍니다. 헤딩 짧게 끊어냈고요. 막아냈던 위그 로리스 골키퍼의 선방. 첫 번째 코너킥은 길게, 그리고 두 번째는 짧게 가져가면서 끊어먹었지만 위그 로리스 골키퍼가 걷어냈고요. 네, 트링캉의 헤더. 위그 로리스 선수의 멋진 선방. 이번 네베스가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만 걷어냈고요. 킬만. 코디, 포덴스, 오른발로 잡고 왼발로 붙여줬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공간을 바라보면서 넣었던 슈팅, 덴동코의 슈팅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왼발로 감을 수 있을 만큼 몸까지 감아가면서 만들었던 슈팅인데요. 이번에 안쪽에서 토트넘의 반격, 손흥민의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다가가서 세레머니 이후에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토트넘의 에이스, 리그 10호골을 만드는 손흥민. 오른발로 감아차면서 골대를 강타하면서 손을 쓸 수 없었던 조세사 골키퍼. 감아차기의 정석을 보여주는 토트넘의 에이스, 명실상부 에이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원한 골 선물을 해줬고요. 손흥민의 골로 1대0을 앞선 채 시작하는 토트넘. 바로 역습으로 슈팅을 이어갔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덴도코 선수가 전반전에 울버햄튼에서는 가장 좀 돋보이는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디테일까지 피파 22가 정말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쓴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쉽게 돌파가 되지 않았고요. 덴동크 뒤쪽으로 네베스, 네베스의 오른발 골대 강타했습니다.
한 골 실점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만회 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울버햄튼. 벤동커의 슈팅, 네베스의 슈팅이 다 아쉽게 빗나가면서 이렇게 전반전 종료 위치를 올렸습니다. 피파 21의 미리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토트넘이 리드를 가져간 채 전반전 종료했습니다. 전반전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돋보였던 양팀의 전반전, 하지만 좀 맹공을 펼쳤던 울버햄튼의 공격을 위그로스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또 아쉬웠던 네베스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면서 울버햄튼이 점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 과연 어떤 전략으로 또 나설지 브루노스 감독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해리 케인이 수비를 모으고 뒤쪽으로 연결 손흥민, 해리 케인의 슈팅 막아내는 조세사 골키퍼. 해리 케인 선수도 뭐 최근에 좀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요. 덴동코 선수가 나오고 주앙 무티뉴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또 울버햄튼이 교체 명단 선수가 나올 때마다 또 황희찬 선수가 뛰는 건 아닌지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토트넘의 코너킥 뒤로 나왔지만 헤딩으로 끊어냈고요. 계속해서 토트넘이 공격권을 유지한 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 루카스 모우라기, 오른쪽에 레트워티. 도어티 안쪽으로 연결했으면 뒤쪽에서 해리케인! 해리케인! 와우! 해리케인의 아크로바틱한 골! 2대5로 앞서가는 토트넘! 토트넘의 득점 공식! 손흥민, 해리케인이 토트넘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리케인의 아크로바틱한 왼발 슈팅! 와우! 다이렉트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볼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슈팅을 이어갔던 해리 케인, 그리고 손을 쓸 수 없었던 조세사 골키퍼. 실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브룬 라스 감독이었습니다. 62분 해리 케인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70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나오네요. 토트넘은 루카스 모라 선수가 나오고 쿨루세스키 선수가 투입됐고요. 울버햄튼은 트랑칸 선수가 나오고 황희찬 선수가 투입되면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레길론 안쪽으로 붙여뒀고요. 뒤쪽에 에리케인의 슈팅, 수비 막고 골절. 볼문화 혼전 상황 막아내면서 이번에 울버햄튼의 반격. 황희찬, 히메네즈와 주고받으면서 히메네즈 볼 살려냈고 황희찬 앞으로 뛰어갑니다. 황희찬 박스 안쪽에서 황희찬 뒤쪽 슈팅 막아냅니다. 역시나 모두가 기다렸던 황희찬 선수의 직선적인 반짝이는 그런 움직임. 다시 한번 이번에 황희찬 볼 지켜내면서 약간 파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주심의 수는 울리지 않았고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진 가운데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길론 안쪽으로 손흥민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연결하지만 끊어냈고요. 몬티뉴 포댄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된 오늘의 맞대결에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부상에 대한 걱정을 떨어낼 수 있는 경기였고요.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올라온 컨디션을 보여준 오늘의 코리안 더비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